면접으로 마인 제거해가면서 어? 올라갔는데 오우 뒤로 와, 와 이거 뒷걸음질 예, 예. 기가 막힌데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예요. 아래쪽이 변현재 선수입니다. 빨간색 적은 이몽규 선수예요. 위쪽 일단은 저그는 우선적으로 해처리는 피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라바를 저글링에 지금 활용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은 저글링이 뛰쳐들어가서 상대방 본진한 쪽을 급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저글링 많이 뽑았어요. 양쪽 모두 다 지금 캐너 하나 끼고 여기는 질럿들의 프로브 하나. 많이 뽑은 걸 훨씬 더 넘어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추가 공격까지 계획을 또 세우게 되면서 계속 보내요. 못 들으면 손해가 엄청난데요. 자. 옆쪽까지 네. 응원을 해주면서 위에 있는 그 뚫리나요? 위쪽을 지금 지키는 질럿도 네, 빠르게 어? 내려와서 백업으로 네. 와서 지켜야 되는데요. 아 프로브 동원이 늦었어요. 죽더라도 네. 입구 쪽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글링 들어오죠? 예, 한 곳으로 지금은 뒤쪽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우선은 들어와서 예, 한쪽을 막아놓고 있었던 지역을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예. 계속 내려오죠. 이게 조금만 더 입구 쪽에서 틀어막고 캐논을 지키는 상태로 질러두기가 도움으로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일단 넥서스 파괴는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캐논 하나. 네, 캐논 하나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올라오는데 방해물이 그만큼 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와서 또 에어 싸죠. 계속 저글링 보내서 탱크 건물 깨고 생산 건물 깨서 지지 받아내겠다라는 네. 예,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러 좀 네 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글링 계속 달리고 있어요. 저 위에서 하나가 물어뜯고 남은 질러까지 정리하기 직전 추가 병력 또 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원하는 만큼의 그런 소모전을 계속 해주면서 네. 저글링으로. 아, 숙대밭을 만들겠다라는 그 의미로 계속 뽑아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테크가 올라가서 뭔가 각 템플러를 생산을 하는 것 하더라도 파일런이 지금은 게이트 주변에 파일런이 깨졌기 때문에 치즈! 이몽규 선수의 작전 성공! 입구를 뚫어내면서 승자전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웃으면서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AS 내에서 대저그전 승률 36.4%예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성대 선수예요. 위쪽 파란색 김성대 선수입니다. 아래쪽 빨간색은 이재호 선수. 테란이 어떻게 괴롭힐까 고민을 하다가 스타포트를 올려버렸어요. 이 언덕 쪽 장악을 하면서 이 탱크를 활용한 그런 견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레이스를 통해서 저 오버로드를 잡고 그냥 맞춰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빈틈을 일단 눈으로 발견하겠다라는 건데 본진 안쪽에 이제 방어 타워도 건설을 해놓고 양쪽 모두 다 지금은 신경 쓰면서 어디로든 테란이 오기는 올 것 같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좀 연습을 해온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시야가 없는 지역 쪽에다가 벌처 드랍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 지금 지어져 있는 방어 타워는 그 스포거든요. 매기? 예,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지금은 자리 잡아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드론 많이 잡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네, 비벼주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인데요. 그런데 생각만큼의 피해는 못 입혔습니다. 네. 세기내기 벌초가 유효화되면서 원샷 원킬로 드론을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저글링에게 한기가 거의 좀 비타 상태인 상태였었고 이후에 그 드론의 움직임이 좋아서 거의 뭐 싹 다 쓸어버릴 생각이었거든요. 예, 지금 때려놓은 드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은 찾아서 잡아내기 위해서 벌처를 양쪽으로 나뉘었거든요. 하나 잡히는 동안에 하나는 파고들어서 저 드론들을 마무리하자 이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놓치지 않았고요. 뮤링 공격이에요. 네. 벌처를 쓰고 난 이후에 터렛은 일단은 저글링으로 제거하고 공간이 나오면은 뮤탈리스크로 지금 네. 찔러서 상대방의 앞마당에 자원줄을 좀 마비시키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주요했습니다. 이레디 바로 빼주고 저글링이 앞마당 이쪽 확장 기준을 들게 만들어줬거든요. 예, 꽤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바로 앞마당 쪽에 두 개를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끊어냈습니다. 지금 완벽한데요. 소수의 뮤탈로 여기 정리해주고. 네, 소수 뮤탈과 소수 뮤탈로 이 지역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상병력 어쨌든 업그레이드 좀 울트라를 다수를 모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렇죠. 한 세월이에요.
지금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까지 잘 되어 네. 있는 울트라거든요. 지금 울트라 데미지가 한 20 달 겁니다. 예. 그냥 이레디 걸고 걸면은 앞세워서 계속 들어가서 또 머리 숫자 네.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지우개요 지우개. 네. 들어가 다 지워버리면서 여기 확장기를 다시 한번 초토화되면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잃어요. 네, 지력 경력이라고 볼 수 있었던 머린 메딕이 바깥쪽으로 갔다가 네, 일단은 또 절반 이상 줄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들어가서 이 안쪽까지 초토화시키고 일꾼 다수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베슬 살려야 됩니다. 베슬이 희망인데 뒤쪽으로 좀 빼줬어요. 저 지역은 소수로 지금 네. 수비를 하고 나머지 이제 상대가 병력이 자리를 비운 이 공간을 계속해서 흔드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자, 주력 편력이 빠진 틈에 확장기를 좀 노리고 있어요. 들어갈 때 징그럽게 안 잡힙니다. 네. 다크선까지 펼쳐졌고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네, 통일까지 지금 다크선 펼치면서 네. 울트라 둘이 또 있어요. 울트라 두 개만 들어가도 이 폭발력이 엄청나거든요. 여기도 네, 수업을 막고 있어요. 최소한 한신은 빌어야 되거든요. 네.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병력까지 줄어들면서 생산기지 여기는 좀 지켜내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본진이고 생산의 기반이니까요. 지금은 주력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이곳에서 이레니트라든가 뭐 이런 그 기술을 통해서 요 확장기지까지 밀면서 자신의 잃었던 확장기지를 복구해야 되는데 패스 방 5업 울트라 네 지금 디펜시브 걸어주면서 그래도 이 병력 좀 뚫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개사수가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울트라 나오면 막힙니다. 하나 잡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잡히자마자 하나가 네. 더 왔습니다. 자, 병력 정리가 되면서 얘 확장기지 파괴하는 데는 실패. 네. 저걸리만 들어가도 압박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먹으려고 하면 계속 공격 들어와서 좀 들고 자원 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자원이 빨리 떨어지는 맵입니다. 두 개가 있는 대신에 미네랄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우측에 있는 확장은 취재! 두 번째 매체 저그 김성대 선수 승인 따냈습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1사 대결 블록체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성대 선수예요. 아래쪽 김성대, 위쪽은 이몽규 선수입니다. AS 내에서의 저그전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와 이몽규 선수의 대결이에요. 조금 더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의 경기 운영을 두 선수 모두 다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몽규 선수 선내어죠. 저원이 뽑았고 네. 앞마당에 일꾼 독이 붙여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레오냐 네. 바로 네. 네.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여기 싸우는데요. 자,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끌리까지 나왔어요. 두기도 네. 위쪽 자리 여기도 두기도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또 드론이 네. 도움을 주면서 일단은 막아섰습니다. 근데 더 지금은 찍어서 올라왔어요. 예. 추가 병력까지 좀 왔고요. 여기도 내려옵니다. 욕심을 안 부렸거든요. 네. 저걸 있어요. 뭐 바깥쪽으로 좀 나갔다가 잘렸어요. 추가 병력까지 나오면서 싸웁니다. 두기 두기 당장 있는 저글링을 꾸준히 뽑아야 되는 이몽규 선수고요. 네. 템포 조절이 가능한 쪽은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네, 저글링 하나가 좀 들어갔거든요. 네. 상대방이 그 타이밍에 상대방이 병력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이런 식이었었는데 저 저글링 컨트롤을 하느라고 본인의 앞마당 쪽 컨트롤을 좀 못했었어요. 네. 이쪽으로. 네. 자, 들어가서 시켜내고 있고 물어뜯으면서 최소한 세 정도 잡았습니다. 네. 네. 약간 핸들링을 못했었는데 네. 그래도 본진아 쪽에 들어왔었네요. 전이 잡아내고 자 어느 정도 지금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또 노린 스커지의 또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다가 지금은 두 기 잡혔죠. 또 끊어요? 예, 한쪽은 뮤탈리스크. 와. 예, 지금 일단은 제공을 잡고 있는 쪽은 뮤탈리스크가 더 다수인 쪽은 당연히 이몽규 선수거든요. 네, 다 섞이고 지금 뮤탈리스크는 모이지 못했어요. 지금 저 정도 숫자만 하더라도 최소 어느 정도 스커지는 컨트롤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김성대 네. 선수는 아예 극복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글링을 지금 올려보내면서 뮤탈리스크로 상대방 저글링 잡아내고 예, 취재! 더 많은 뮤탈리스크를 모은 이몽규 선수의 1세트 경기 승리 따냅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전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김성대 선수예요. 왼쪽이 김성대, 위쪽이 이몽규 선수입니다. 추가 병력까지 대치 상황 일꾼까지
오, 일꾼. 드론을 잃었어요. 네, 살짝 인코스로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네. 안쪽에 오우.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걸 이 입구를 좀 수비를 하다가 드론은 좀 멀리 드론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먼저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양에서는 당연히 밀리거든요. 앞마당에 라바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글링의 개수를 스파이어가 올라갈 때까지 뮤탈이 찍힐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글링 초분 입구 쪽에서 네. 자미지 계속 펼쳐주고 있거든요. 바꿔주면서요. 네. 이런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 그 빠른 킥까지도 네. 생각을 해야 되는 이몽규 선수라서요. 자 일단 추가 저글링을 더 뽑긴 했습니다. 예, 서클 하나 좀 마셔야 됐고 자 비집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드론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겁니다. 저글링 여기 서클 하나가 좀 완성됐고요. 한 개는 잘 뺐는데요. 네. 오, 잘 뭉쳤어요. 네. 성크 뒤쪽으로 지금은 최대한 잘 숨어든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네. 한 타이밍 준 수비. 피아르 최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빠진 드론 지금 찾고 있어요. 와! 눈에 보이는 게 딱 들어서 체력이 빠져 있었던 저 드론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섯 개 방어 타워 좀 네. 올리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바깥쪽에 나가 있는 저글링도 좀 있기 때문에 저글링의 전체적인 네. 양자 체력은 네, 부족한데 네. 자, 여기서 드론이 나와 버렸어요. 드론이. 그러면은 아, 이 저글링을 한 차례 더 생산을 본진에다가 성큼 받고 저글링을 한 차례 더 생산하는 거는 좀 뒤로 늦췄거든요. 네.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적당히 저글링을 뽑아가면서 살살 운영을 하고자 했어야 되는데 드론 욕심이 큽니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안마다 쪽에 자원 퇴치하고 있던 일꾼이 좀 상했고 설마 구덕에다가? 자 들어가서 한번 싸워주고 네. 본진한 쪽에서 뭔가 스포를 뭐 때릴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성큰 하나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본진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거든요. 네. 구독에다가 네. 네. 자 본대로 함께 자 이 거리 싸움 거리 재기 싸움 네. 사거리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뮤탈이 커버가 안 되는 위치예요. 상대가 저글링을 더 지금은 찍을 수 없는 네. 상황이니까 가스 하나 아 이거 눈 뒤집고 잡히는 건데 이게 성큰 러시아 하려고 생각을 했던데 안 됐잖아요. 네. 본진의 미네랄 채취했던 드론이 4시입니다. 그렇죠. 한 기가 있었다면 자원 차이가 좀 꽤 많이 날 뻔했거든요. 네. 크게 회전해서 저글링은 다시 올라가는데 뭐 어쨌든 스포 두 기는 건설을 했지만 공간은 있어서 드론을 지금은 하나씩 찍어주길 수는 네. 있으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하나 지금 뭐 하나 두 개로는 안 돼요. 드론을 너무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네. 두 기 더 많은 그런 욕심을 부리고 싶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드론이 꽤 많은 편이고 네. 이거 드론 잡고 도망가자 하거든요. 그렇죠. 게릴라전을 지금은 필사적으로 펼치면서 자신도 본진한 쪽에 가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드론만 좀 찍어 잡아주는 자 이쪽으로 와서 저는 여기를 이제 아웃키거든요. 네. 가스통을 계속 물겨주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그 상황을 이봉규 선수 입장에서는 만들어 주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저 스커지가 좀 많고 저쪽 네. 뮤탈 스키가 왔습니다. 아, 네. 이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겠는데요. 하나씩 다 끌어내야 되거든요. 아 가다 녹아요. 다수의 스커지를 저리 왔어요. 네. 아 흔들리네요. 활용을 해서 뮤탈을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뮤탈 끌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스포 믿고 나오는 거니까 스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글링들 집어보내서 집어넣어서 앞마당 쪽에 또 가스 못 먹게 드론을 잡았습니다. 네. 저 어느 정도 숫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방 한 방 뼈 아프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쿠션 공격에 위협을 느낀 네. 드론이 돼버려서요. 네. 냉각 도망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앞마당에도 저글링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스통에 드론 못 붙이고 본진한 쪽은 스포를 건설을 더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다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 정도의 네. 양이 많아서 GG! 네. 자 차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GG 2차 대결 김성대 선수 승리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전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김성대 선수고요. 파란색 이몽규 선수입니다. 누가 더 배를 불리느냐 뭐 이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먼저 칼을 빼드는 쪽에 맞춰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살짝이라도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갈려버렸어요. 살짝 공격적인 위치에다가 해처리를 뻔히 보고 있는 위치이고 일단 해처리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네. 희한하다. 이게 돈을 좀 비슷하게 벌었을 텐데 어디다 썼을까? 완성되자마자 바로 찍었는데? 네. 이 타이밍만 어떻게 버티자! 이겁니다. 네. 어차피 거리상으로 본진에서 지금 뛰어나와서 입구 쪽에 저글링과 싸우는 동안에 뮤탈스크는 뜬다! 이 생각을 지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몽규 선수가. 네. 이게 뮤탈리스크가 어쨌든 모인데 성공하는 순간 이거 워낙 가까워서 그리고 그렇죠. 해처리도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아 먼저 보았네요. 예, 상대가 저글링을 잔뜩 찍는 것을 보고 저글링을 한 차례 좀 찍어서 입구 쪽 수비를 하고 나머지 네. 라바에서는 스커지를 찍었거든요. 자 먼저 뮤탈리스크 먼저 보았습니다. 예, 저글링들이 부딪혀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엄청나게 지금 겁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원이 쌓여있다가 갑자기 스커지를 뽑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스커지로 뮤탈리스크를 먼저 찍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아, 네. 이후에 따라갈 생각이었었는데 그 계산이 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작전 성공 김성대 선수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게 된 이몽규 선수예요. 취재! 김성대 선수 이 배짱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내 8강 진출이 이뤄냅니다. 가겠습니다. 패자전 1차 대결 시작됐습니다. 크롭토스 변현재 선수예요. 5시에 위치해 있고요. 테란 이재호 선수입니다. 11시 패자전 1세트 경기. 상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이 날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상대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되게 무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저버 생산했다는 사실 자체는 마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옵저버로 마인 제거해가면서 올라갔는데 뒤로 와 이거 뒷걸음질 예, 기가 막힌데요? 정면 압박이 좀 거셌었기 때문에 정면 쪽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머리 위에 자 들어가서 이쪽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열어버리나요? 예, 과감한 판단으로 탱크를 탱크! 탱크 지금 입구 쪽에 있는 터졌어요? 탱크 둘 지금은 잡혔고요. 정면에 나가 있었던 드라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군으로 정면 두드리면서 뒤에 그 셔틀로 들어가서 탱크 둘 지금은 끌어냈죠. 네. 유력 병력들은 다 숨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병력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오는 거라 운동 네. 사수가 쉽지 않죠. 아 터져요. 셔틀만 떨구면은 아래 땅에 떨어진 리버는 점사로 금방 잡아낼 수 있는데 네. 자 지상군은 어쨌든 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리는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군 자체는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개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그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러니까 캐리어가 빠르다라는 것 분명 지상군에서의 그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그 병력 구성 보면서 어느 정도 얼추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 진출 방향까지도 병력을 어떻게든 잡아먹어야만 합니다. 네. 어우 셔틀 터졌고. 네. 블리아스 워낙 힘들어요. 지금 나가 있는 병력들의 움직임도 한동안 봉인돼 있었어요. 안 움직였어요. 네. 지금 캐리어 숫자도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 방법은 이걸 깔끔하게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뒤쪽에 아래 위쪽에서 어쨌든 병력 합쳐서 아래 이걸 뭐 트리플이 좀 터졌다고 하더라도 저희 물량치 하면서 이 병력 좀 걷어내면서 위치 사수 좀 해줘야 되는데 탱크 도기가 좀 또 왔어요. 3기입니다. 네. 이제 골리앗 위주로만 부대 편성해서 1위로 지금 보내기만 하면은 되거든요. 추가 확장 기지도 12 쪽에 가져가고 여기서 캐리어로 좀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쪽에 좀 추가되는 병력도 있고요. 골리앗도 데미지 받아가면서 탱크라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캐리어를 네, 와 다 녹아요. 예, 캐리어를 하나를 더 지금은 추가를 시켰고 지상군 쪽은 뭐 탱크가 버티고 있어서 취재! 예. 이재훈 선수의 입구를 뚫어내면서 변현재 선수를 꺾었습니다. 1대 0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 한 세트 경기 좀 내줬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파란색 이재호 선수. 그래 나중에 보자.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플레이를. 어이구야. 야 땅을 때렸어요. 땅바닥 때렸죠. 예. 바닥. 와. 약 50%. 예. 위로 올라가면서. 네. 드라곤의 사격 능력은 정말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자 놓치면서 자 이재호 선수 들어가서 정찰에 성공했고. 배를 물리면서 출발했구나 좀 봤습니다.
본진 쪽에다가 드라곤 배치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와, 여기다 내려놓고 아 캐리어 가는구나. 앞마당 가는 것보다 저 본진 터지네요. 마지막 한 방. 네. 네, 몇 개 없어요. 네, 일단은 자리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전진을 좀 시도해보겠다. 터렉과 더불어서 전진을 좀 시도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재호 선수가 먼발치까지 지금 오른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공격력이 지금 너무 약해서 거의 파리 잡듯이 어린들이 지금 때리고 있어요. K2에 일찍 지어놓은 그것을 바탕으로 질럿까지 빠르게 붙이는 데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질럿 탱크 쪽으로 붙이는 상황에서 드라곤드 뒤쪽으로 물리고요. 네. 진짜 예, 나름 공격은 많이 했지만 인터셉터 숫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맞으면서 버텼죠. 예. 그리고 나서 죽었었던 SCV를 대체해서 SCV 3기가 더 내려왔어요. 네. 저 마이메선 해놓고 탱크 던진 배치. 와, 이거 터렛으로 벽 만들기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앞쪽에다가 마이메선 해놓고 골리앗 지금은 아래쪽으로 충원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자리 잡히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벽대 자리 잡고 막 이러니까 자리 잡기 전에 지금은 밀어내려고 올라갔다가 병력들이 아래쪽에서 지금은 또 탱크에 맞아서 드라군들이 좀 손해가 있었죠. 지금은 캐리어가 지금 가장 앞에 튀어나온 탱크들 좀 줄여가면서 탱크 숫자 줄여가면서 드라군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골리앗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터셉터가 남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숫자 좀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데미지 들어가고 드라곤 숫자는 줄고요. 예. 야, 숫자를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탱크와 머린, 예, 벌처만 앞세워서 털에 지으면서 전진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캐리어는 벽 뒤에서 이렇게 탱크만 우선적으로 계속 애써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더 위쪽 넥서스를 자, 지키는 가운데 막아야 의미가 생기죠.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트리플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스피드까지 지금은 조이기가 들어왔고 터렛이 더 계속 늘어나면은 인터셉터 사라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테니까 게다가 캐리어가 탱크를 제거해주고 드라곤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골리앗들을 협공해서 밀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드라곤이 계속 죽었었어요 아까. 예. 아 볼게 한 기 잡혔죠. 네. 저 점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드라곤들이 보기 때문에 플래시 데미지를 안 막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예, 좋은 자리도 아닌데다가 지지! 이재호 조이기 성공! 빠르게 캐리어간의 변현재 선수를 잡아내면서 최종전 올라갑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일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산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그 이몽규 선수예요. 7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에 맞서는 테란 한시입니다. 오늘 최종전 대결 3전 2선 승제. 게스를 바탕으로 어디 쪽으로 사용을 할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오, 레이스 하나. 우와, 굉장히 네.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버로드 하나 끊었어요. 아, 운영도 했었는데 네, 다 저울이 끊으면서 지금 나가 있어요. 네. 네. 이레디를 걸었는데 네, 베스를 지금은 끊었기 때문에 이제 이레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뮤탈을 좀 밀어내는 네. 데는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가 가장 취약한 그런 구간인데 그렇죠. 커버의 위치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네. 전이 계속 달리죠. 예, 이레디를 결국은 걸기는 걸었었는데 좀 걸고 살아남아서 계속 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네. 적의 입장에서도 압박일 텐데 데스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벙커를 또 깼기 때문에 계속 달려들었죠. 그렇죠. 자, 벌처지 하나 지금 뮤탕 스케 있기 때문에 네. 지원 공격이 가능하고 나 저글링이 더 무서워요. 예. 네. 지금 대력 막 완성이 되고 이제 다이오닉 병력들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추후에 이레디가 이어지지 않는 관계로 앞마당이 당분간 저울을 못 먹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이레디! 아이고 이번에는 뭉쳐서 스타포트 쪽 때리다가 컨트롤 타워 때리다가 네. 빨리 흩어지지 못했죠. 로코까지 나오다면 진짜 이거 좋은 길목에서 수비하는 것 자체로도 괴롭고 뚫고 나온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배슬이 3기고 머린 메딕도 어느 정도 모였고 이런 그 상황이라서 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병력의 조합은 갖춰졌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울링 뮤탈 그냥 러커로 네. 공격적으로 가서 달려붙어요. 와, 후방이! 뚫어요. 네. 병력의 조합은 갖춰졌어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양이. 네. 자, 이 비디코 들어가면서 입구청 벙커가 좀 지어져 있습니다. 럭커 짜리 빼내고 네. 자, 우선 뒤쪽으로 물립니다. 예, 진짜 아름답게 후방을 차단했어요, 럭커들이. 그렇게 되면 이레디를 못 맞추는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
여기서 더 멀리 못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티켓도와 함께. 네. 아우 기레디 속도 진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추자마자 예.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네. 내 방에 그냥 다다닥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아, 당연히 업그레이드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네. 세대였기 때문에 오, 이런밖에 안 됐고요. 네, 이게 지금은 업이 확실히 부족해요. 예. 주력 병력이거든요. 주력 병력을 위해서 저글링으로 지금 네. 예, 업그레이드 확인해가면서 모조리 다 잡아버렸고요. 그렇죠. 네. 나와서 지금 여기서 다크샷 뿌리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라면은 일반적인 오베럭 뭐 그런 운영을 했다면은 상대가 안 될 그 저글링들이 네. 무지막지하게 잘 버팁니다. 네. 자, 이 위치에 병력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력 병력도 내려오거든요. 자, 이거 앞마당 있고. 예, 저 일꾼들 있는 데까지 배치되는 것은 절대 안 되겠고요. 네. 그렇죠? 자, 계속 지금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뒤쪽에서 예, 컨슘하는 데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벙커 하나 깨면은 럭커가 벌떡 일어나서 커맨드 주변으로 지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자, 이레디 걸린 그 럭커는 하나 죽었고요. 벙커 하나 잘 되지 네. 않았습니다. 이제 깨져요. 예, 벌써 우선은 자 병력들 뭐 추가 병력이 이제 바이오닉 병력 자 이레디는 럭커 한 개에게 지금 묻어 있었고 네. 결국 제거를 했네요 바이오베이스로 그렇죠 여기 좀 깨고 자 입구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움직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병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시 쪽 추가 확장이 늦춰지고 이몽선 확보 성공입니다 네 플레이가 뿌려가면서 아 위에 베슬 야 베슬까지 와 여기는 완전 베슬이 중요하거든요 네 베슬이 지금은 위쪽으로 이동한 병력들 따라가는 이런 공중동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커트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는 지금 병력을 좀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분명할 수 있어요 언덕 예. 위쪽에서 이게 자 메딕 끼르막기 네 공격적으로 좀 병력을 쓰기 위해서 센터 쪽으로 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위쪽에 네, 병력을 커버를 다 못했습니다 예. 이분수가 있는데 이게 특공대 부대를 넘어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어요 네 자 이 병력 뒤에 디팔론이 있습니다 다크전 80명 들어가는데요 깨나요? 나오는 병력? 네, 이동하면서 해처리를 정사하면 여기 있는 지금 때리고 있는 해처리는 깰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수의 병력이 위에 한꺼번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병력을 잠깐 놓친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위쪽에 확장 기지 하나는 데미지를 입었고 네. 여긴 진짜 뼈 아픈 지역이었는데요. 네. 자, 조금만 기다리면 자, 막을 수 있는 유닛들은 나오기 직전일 텐데 자, 이 부근에 스커지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거로 같은 것도 개발하기에는 약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은 안 됐었고 이 위치 아니 여기에 드론이 나왔는데 와 지우개로 이쪽으로 밀어내놓고 갑자기 달려 들어왔어요 네. 예 저글링들은 그냥 한순간에 녹았죠 플레이그를 뿌렸는데 그렇지 이야 모리사냥 와 진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으로서 네, 다시 밀립니다 네 아 이 여섯 쪽 찔러서 드론이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 보고 그냥 스팀버크 들어와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다시 여섯 쪽으로 쫓아내고 여섯 네. 시를 뚫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와 야 양방향으로 저 창원초를 뚫어버렸어요 네 와 진짜 그 아홉 시 공략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네. 흐름을 바꿔버렸죠. 한 번에 지금은 훅 들어와서 드랍도 아닌데 그냥 육로로 들어와서 그 9시 쪽 본진 안쪽에 9시 쪽 메인 해처리를 또 깨고 드론도 잡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네. 네, 이후에 배틀로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가스 병력을 좀 줄였었죠. 네. 지금 오이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확장 두 군데가 손해본 상황. 네. 지금 울트라가 나올 때까지 6시, 9시 쪽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패신 내줬다 하더라도 테란 앞마당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추가장만 네. 안 준 상태로만 유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뻥 하고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위쪽에 확장기지를 지키면서 귀 아파요. 네, 위쪽에 확장기지를 지키면서 경기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있는 병력을 어찌됐든 뚫어서 저번 상황을 말려야 됩니다. 이 네. 적의 입장에서는 있는 울트라 가지고 예. 12시 지역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할 수밖에 없는 적의인데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겠고 KC가 너무 좀 빠르게 돌아갔어요. 안정화를 네. 또 안정화 기간이 또 이 빠르게 돌아오게 되면서 저 지역에 뭐 승리 병력이 많이 배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구수가 지금 50 차이에요. 네, 병력이 입구를 막고 있고 벙커 하나로 지금은 돌아오는 상대방의 병력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 지역에서 그냥 코멘 센터 내리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상대가 공격이 오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레디 걸고 이 빗단 병력들 하나씩 지금은 끊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 네. 선수가요.
지금 6시 쪽에 있는 병력까지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고 네. 자원 채취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9시 네. 한 군데예요. 6시 멀티와 이제 9시 확장 기지에서 채취된 자원을 울트라로 울트라의 업그레이드와 울트라로 바꿨는데 지지! 네. 자, 이재우 선수 끝까지 집중하면서 자, 병력으로 확장 기지 두 군데를 박살내고 승리 따냈습니다. 이때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거 이몽규 선수예요. 11시 이몽규, 5시 이재호. 막 드론 잡으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되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완벽한 대처는 일단은 뭐 뮤탈리스크 뽑아가면서 오버로드 소거까지 완료를 하는 것뿐인데 다수 뮤탈을 찍은 게 아니라 안정화를 먼저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레이스 지금 여기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섯 기고요. 괜히 뮤탈리스크만 뽑은 상태에서 오버로드도 없는 그 그러니까 시야가 없는 그 상태에서 막 나갔다가는 이 떨미가 잡힐 뻔했는데 저 점사로 그냥 오버로드만 어느 정도 스포까지 건설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 야 팀도 일찍 생산해서 네 가속 끊어버리죠. 와 이거 인스네어 하려고 쳤는데 네. 여섯 개가 들어. 와. 아, 근데 뭐 일정량 모아가지고 컨트롤로 저 퀸 따라다니면서 퀸 다 잡았어요. 예. 후카스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상대는 벌써 베슬과 탱크가 조합이 돼서 한방 병력이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싸워서 병력을 좀 잡아내야죠. 네. 자, 그 점 뒤쪽으로 지금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또 얄미웠던 그 레이스가 또 뒤로 돌아가고요. 본대 병력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나머지 후속 병력은 12시 쪽으로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마련을 해주고요. 아, 배슬, 어휴. 배슬도 지금은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을 내줬죠. 네. 12시 쪽 압박도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앞마당까지. 아, 그리고 12시에서 러커가 많이 변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를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카론 타고 건너왔죠. 그래서 인스네어 뿌려놓고 러커 건너왔었는데 점사당해서 죽었어요. 공속이라도 줄이고자. 와. 이거 밀려요. 아, 네. 지금 텅텅 비었어요. 먹은 게 없어요. 네. 가스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 가스 병력들 다 잡아냈었고 앞마당도 지금 이렇게 뚫어버렸습니다. 네, 와 기체오. 와 이런 움직임을 엄청난데요? 버그전에서 병력의 운영 네. 자체가 정말 소름끼치게끔 그렇죠. 운영을 하네요 이재호. 네, 상대의 운영에 좀 발맞춰서 맞춰나가는 귀한 플레이까지. 네, 취재 이재호. 이제 온라인의 승리를 오프라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전의 이몽규 선수 잡아내면 8강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8강에 올라간 두 명의 선수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대 선수와 이재호 선수. 와, 이게 실력적으로.